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합격 불변의 법칙 황재원. 우리 이제 시험 당일날 우리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답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설 강의를 진행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34회 학개론이 좀 어려웠는데 각 지문마다 꼼꼼하게 한번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와 함께 공부했을 때 어떤 암기 코드가 활용되고 어떤 내용들이 제가 예상했었는지 그런 내용도 설명하면서 각 지문을 꼼꼼히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죠. 1번의 토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인데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용도가 나왔으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용도의 전환을 어렵게 한다가 아니라 가능하게 한다,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고, 이 내용만 딱 확인했어도 1번을 확실하게 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자, 용도가 다양하니까 두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고, 즉 여러 용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용도가 서로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도의 전환 및 합병 분할을 용이하게 한다, 가능하게 한다. 합병 분할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고, 자, 2번에 부증성 만들지 못한다죠. 물리적 공급이 어려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니까 토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유한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상승할 거고 지대가 발생하겠죠. 그럼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거다,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다라는 내용이고, 자, 3번에 부동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암기 코드가 유명하죠. 이건 뭐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암기 코드죠. 외부 지역에 부인이 경합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암기 코드가. 자, 외부 효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동성, 부자가 부동성이죠.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의 영향, 지역화, 지역 분석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 외부 환경이죠.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 이렇게 관련된 근거는 부동성, 맞고. 자, 용속성은 소모되지 않은 거니까 소모를 전제로 할 수가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재생산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모가 안 되니까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할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 우리 시험에 최근에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죠.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못한다. 감가상각을 배제시킨다.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대체가, 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가 어렵다, 제약된다. 나머지 질문은 맞는 거고, 사실 1번 질문은 빨리 1번을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서 시간을 좀 줄이는 걸로 활용하는 문제가 됐어야 돼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전환할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 보죠. 부동산의 개념. 자,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죠. 토지 정착물 맞고. 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이건 뭐 우리 출제자가 항상 가장 기본적인 보너스 문제로 많이 내는 거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다섯 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즉, 자산과 자본은 수익과 관련돼 있고, 우리 경제성이라고 하면 수익성을 얘기하듯이 수익성과 관련돼 있고, 수급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과도 관련돼 있고, 이때 생산재는 공급과 관련돼 있고, 소비재는 수요와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시장. 이 시장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자,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요 공급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시장이란 단어죠. 시장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서 자산, 자본, 이건 자산이나 자본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나 시장은 수요 공급 관련돼 있는 생산재, 소비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려운 지문을 썼던 이유는 다음에 답이 좀 쉽기 때문에 위에 좀더 난이도를 위해서 좀 당황시키기 위해서 위에 처음 등장하는 지문이 나왔죠. 자, 이 지문은 앞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할 수 있는 지분이니까 경제적 측면 나오면 경제활동은 수요공급을 얘기하고 수요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하고 경제성이라고 하면 수익성을 얘기하니까 수익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의 전체적인 개념의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3번에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 기술적 물리적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인데 생산 요소 생산재죠. 자산 자본 얘는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여기까지 이건 모든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지문을 읽었냐 안 읽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명확한 거니까 다음 지문 안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어야 돼요. 자, 4번에 보니까 등기등록 공시방법을 갖춘 등기등록하는 동산 등을 우리가 동산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등록하니까 부동산에 취급해주겠다, 부동산에 준해주겠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자 공간적 측면으로 봤을 때 자, 지하지표 공중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이게 지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지표 지하 공중 이렇게 하는 것을 3차원 공간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틀린 건 3번. 이번 35회에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1번부터 5번 정도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나오면 멘탈이 더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1번부터 5번까지 쉽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머리를 좀 깨워나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물론 그 뒤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긴 했지만 3번에 보죠. 토지 용어로 자 이건 우리가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였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부가 없는 바다와 육지의 해변 토지라고 나오면 빈지를 얘기하는 거죠. 빈지. 자 니은에 택지 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건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 경사진 토지 법지죠. 등기부는 있지만 경사져서 이용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 법지. 자, 디귿에 보니까 택지지역 내에서 중요한 건 용도지역이죠. 우리 학계론에서 감정평가상 분류하면 용도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 세 개만을 용도지역이라 그랬어요.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나왔으니까 이내죠. 이내, 이행지를 얘기하는 거죠. 전환 중인 토지라고 나오고 임지, 농지, 택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후보지죠. 후간 이내 이렇게 암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이 문제까지도 충분히 잘 풀어내셨을 거예요. 자 4번에 보죠. 자 경제론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나오는 것이 두 재화의 관계, 대체재와 보완재죠. 대체재는 서로 비슷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재화로서 하나를 살 때는 하나를 샀다라면 비슷한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 때 안 사는 두 재화의 관계를 대체재,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얘가 있을 때 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재화의 관계를 보완재 관계 이렇게 정의했죠. 사실 살 때 안 사는 거 이건 대체재, 살 때 사는 재와 보완재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마 초창기에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이 방식이 좋다는 걸 좀 더 인정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좀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재 보완재 원리는 살 때 안 사거나 이런 건 대체재, 안 살 때 사는 거,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재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해당 재화는 부동산이라고 나왔네요. 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 자 그러면 곡선 이동했으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죠. 그러면 하나의 원인은 없애야 돼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건 이건 수요량의 변화로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을 만들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 이건 수요량의 변화니까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해서 답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보죠. 그럼 하나를 뺀 나머지가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일 건데 금리가 올랐으면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수요의 감소될 거고 자 보완관계에 있는 어떤 재화가 있는데 이걸 A라고 해보죠. 이 A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나왔네요. 이 부동산과 이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 A를 얘기하는 거예요. A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A를 산다가 되겠죠. A를 산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죠. A가 싸졌으니까 A를 산다. 근데
이 부동산과는 보완관계니까 보완재는 살때 사거나 안살때안 사는 거죠. 자, 그러면 A를 샀으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도 산다. 해당 부동산도 산다가 되겠네요. 그럼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내용이죠. 아마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충분히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에 대체재 수량이 증가했다. 대체 관계인 재화가 있는데, 이 재화를 B라고 해보죠. 이 B를 샀다는 얘기죠. 수량이 증가했으니까. 대체재는 살때안 사는 관계가 대체재죠. B를 샀으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가 되겠네요. 대체 관계는 살때안 사는 거니까, B를 샀으니까 부동산은 안 산다. 그럼 부동산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선호도가 줄었으니까 인기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 산다. 수요의 감소.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고. 자, 5번 거미집 이론. 자, 거미집 무용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최근 10년간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걸 이렇게 간단히 기울기 크기나 탄력성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말 문제로 나올 때가 됐다라고 계속 말 문제를 얘기해 드렸죠. 이말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답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외웠던 거, 즉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을 구분하는 걸로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35회 때는 이 거미집 이론에 경기 변동의 불안정을 얘기했던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에 이렇게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론의 자체에 대한 내용에 말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를 조금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35회 때는 그렇게 대비해야 된다. 말 문제를 대비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이 될 조건이 수탄이 크거나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이건 수렴형이다. 이렇게 외웠죠. 수탄 공기는 수렴형. 즉, 탄력성은 공급보다 수요가 크면 수렴형이고, 기울기 크기는 수요보다 공급의 기울기 크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외웠던 거죠. 자, 그럼 보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이라고 나왔네요. 수탄이 크니까 이건 수렴형.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보면, 수요의 기울기 절대값. 이 절대값은 기울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으면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작으니까 공기가 큰 거죠.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3번 답을 쉽게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고. 자, 나머지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답은 아니었지만 사실 35회 때는 이 나머지 2번, 4번, 5번이 중요한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미집 이론이 다시 등장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유심히 좀 보고 35회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자, 거미집 이론은 경기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이렇게 불안정한 경기 양상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즉 에치켈이 농산물, 축산물이 한 해는 폭등하고 한 해는 폭락하는 이유를 설명했던 거죠. 이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공급은 시간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해도 바로 공급이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죠. 즉각 반응하는 건 수요고 공급은 시간차를 두고 반응하는 걸 가정되고 있고, 자, 수요 공급의 동시적 관계로 균형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한 동태적 이론이에요. 동태적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동태적. 이 정자는 고유할 정자는 가만히 멈춰져 있는 걸 비교 연구하는 이론이 아니라 움직이는 형태예요. 동태. 움직이는 형태.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한 이론이다라고. 이거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등장했던 지문이기도 하고. 자, 공급자가 현재와 미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 미래 공급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가 아니라, 즉, 현재의 가격을 고려한 건 맞는데, 현재의 가격을 고려해서 공급을 결정한 거고, 미래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배추 김치와 알타리 김치를 했었, 얘기를, 예를 들었었죠. 배추 가격이 올라서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미래 배추 가격이 어떻게 될걸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비싸니까 배추를 많이 심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음 해로 갔을 때, 많이 심었던 배추가 쏟아지면서 배추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공급자는 미래의 가격을
고려하면서 미래의 공급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합리적인 미래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35회를 대비할 때는 2번과 이렇게 2번, 4번,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잘 보고 여기 등장하지 않았던 거미집 이론의 배경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어졌어요. 자, 6번 보죠. 이 문제는 계속 출제자가 31회 때부터 분수를 계속 소개하고 있었죠. 난이도를 좀 높이면서 분수를 소개하고 있어서 올해는 분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다 균형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근데 문제가 조금 이렇게 보기가 단순히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보기가 나와서 보기에 문제를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느낌을 좀 더 들었을 거예요. 체감 난이도가 높게 문제 유형을 만들었는데 한번 우리가 풀었던 유형의 문제니까 한번 해석해 보죠. 수요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됐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제시됐는데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공급함수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면서 균형이 이동했을 건데 균형이 어떻게 변했을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한번 적어보죠. 자, 수요함수가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40 이렇게 나왔고 공급함수는 P는 3분의 2Q 플러스 20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수요함수는 변하지가 않았는데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40으로 일정한데 공급함수가 변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P는 공급함수가 3분의 2Q 플러스 10으로 변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처음 균형과 나중 균형을 각각 구해봐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자체는 많이 어렵진 않죠. 분수 대비하는 연습 충분히 했으니까. 자, 그러면 P 균형일 때, 처음 균형일 때 얘와 얘가 같을 거니까 우변도 똑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은 3분의 2Q 플러스 20인데 이 분모의 3이 좀 신경 쓰이죠. 그래서 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같은 값을 모두 다 곱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 그랬죠. 이 분모에 있는 3을 없애주려고 모두 다 똑같이 3을 곱해도 이 식은 성립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3Q 플러스 120은 2Q 플러스 60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마이너스 3Q가 넘어가면 플러스 3Q가 되니까 5Q가 되겠네요. 그리고 6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0이 될 거니까 60이 될 거고 따라서 Q는 60 나누기 5 이렇게 할 거니까 5를 넘겨서 나눠줘야 되겠죠. 60 나누기 5 하면 12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균형량은 10이고 여기에다가 균형량 12를 대입할 때 이때 나오는 P가 균형 가격 되겠죠. 40 빼기 10이니까 균형 가격은 28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제 공급함수가 변했을 때 두 번째 균형도 한번 풀어보면 이 P와 이 P가 균형일 때는 같을 거니까 우변과 우변은 같다 이렇게 논다라면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은 3분의 2Q 플러스 10이고 같이 똑같이 3을 곱해줘도 이 식은 성립한다 그랬죠. 3을 곱하고 3을 곱하고 다 3을 곱한다라면 마이너스 3Q 플러스 120은 2Q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넘기면 마이너스 3Q가 플러스 되니까 5Q가 될 거고 3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9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90 나누기 5니까 90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자, Q는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여기에다가 균형량 18을 대입했을 때 이때 나오는 P가 균형 가격이죠. 그럼 40 빼기 18이니까 2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자, 균형량은 이렇게 6이 증가했고 균형 가격은 6이 하락했네요. 이게 결론이죠. 자, 그래서 우리 풀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답을 찾아봐야죠. 기존의 균형가격은 22가 아니라 기존의 균형가격은 28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공급함수 변화 이후에 아파트 균형량은 균형량은 18이라고 나와야죠. 12가 아니라 18 이후에 변화된 걸로. 자, 4번에 보니까 공급함수 변화로 균형가격은 6만원이 하락하였다. 28에서 22로 6만원이 하락하였다. 얘가 답이네요.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에 아파트 시장의 균형량은 자, 변화되었을 때 새로운 거에 균형량은 얼마가 변했냐면 균형량은 6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6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번 지문은 사실 계산 문제 특강이나 계산 문제를 풀이할 때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말 문제에서 계산 문제 숫자로 바꾸는 문제라고 해석을 했던 내용이었죠. 자, 보니까 수요 함수는 변함이 없는데 공급 함수가 변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양이 증가했고 가격이 하락했죠. 양이 증가하니까 양이 증가하면 곡선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수요 함수는 가만히 있는데 수요 함수는 이렇게 수요 함수가 가만히 있는데 공급 함수가 처음에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내려간 건 수요 함수 T, 오른쪽에 올라간 건 공급 함수 S라고 했을 때이 공급 곡선이 이동했는데 처음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이 공급 함수가 이동했을 때 균형량이나 균형각이 변했다는 거죠. 균형량이 증가했으니까 이 곡선은 우측으로 갔다는 거예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서 여기 있는 균형점이 여기 있는 균형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오른쪽 갔으니까 양은 증가, 내려갔으니까 가격은 하락이죠.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세로축을 얘기하는 건 가격이고 가로축을 얘기하는 건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으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래서 균형량은 증가했고 균형가격은 하락했다. 이걸 말 문제를 계산 문제로 이렇게 출제한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기를 보면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공급량의 변화는 맞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한 거죠. 우측으로. 이번 시험의 특징이 하나가 좌상향, 좌측, 뭐 우측, 우하향 뭐 이런 말을 계속 쓰는데 이때 곡선 이동할 때는 상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이다 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측이냐 우측이냐가 중요해졌다. 이걸 명확히 정리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상향 이렇게 나와도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하 이런 건 따지지 않아도 돼요.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것만 따지면 됐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자, 7번 보죠. 탄력성에 대한 기본 문제였는데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을 때이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얘기하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고 그러면 원인은 가격이고 결과가 양이니까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양의 변화율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면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고 이런 식이 등장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과 위쪽에 있는 값은 이건 무슨 관계였냐면 필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라고 정리했던 내용이었죠. 이건 35회를 대비하는 분은 무조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자, 가격이 변해도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4번 먼저 보죠.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라면, 1보다 작다라면 이건 비탄력이죠. 그래서 탄력적이다가 아니라 비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커서라고 나왔네요. 양의 변화율이 크니까 이건 탄력적인 거죠. 그럼 1보다 큰 값을 가지고 얘는 탄력적이다라고 나와야죠. 이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언제나 답은 완전히 들어간 것들을 출제자가 답으로 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완전은 우리가 정확히 열심히 공부했죠. 자, 수직선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을 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수직선이면 완전 비 내린다라고 하면서 완전 비탄력이라고 완전 비탄력이고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은 점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긴 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돼서 양이 불변이다 양이 일정하다 이런 곡선이죠. 수직선이면 공급고 가격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이다. 이건 뭐 5번은 틀린 게 없죠. 옳은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5번까지 내려갔을 때 답을 확신할 수 있었어야 되고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 무한대일 때 완전 탄력이고 가격
가격이 변해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양이 불변인 거죠. 양이 불변이면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완전 비탄력.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결론은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잘 정리해서 기본적인 탄력성의 정의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8번 보죠.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먼저 답을 한번 보죠.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좀 뿌듯했었던데, 뿌듯했던 문제인데. 자, 계속 제가 계산 문제를 풀면서 개별 수요 곡선을 시장 수요 함수로 바꿀 때 m배가 많아지면 q의 n분의 1을 곱해라, 2배 많아지면 q의 2분의 1을 곱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 문제를 대비했죠. 이때 하면서 원리를 설명해 줬었어요. 개별 함수를 시장 함수로 합치면, 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탄력성이 커지고, 합칠 때 A가 100원일 때 2개 샀고 B가 100원일 때 3개 사면 A, B가 같이 있는 시장에서 100원일 때 총 5개를 산다. 즉 2개, 3개 샀던 것이 합쳐진 시장에선 5개 산다. 양을 합친 거다. 그래서 이걸 합칠 때 양의 합인데, 양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경제론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양은 가로축을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합한다, 수평적 합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틀렸다라고 아마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개별 수요 함수를 시장 함수로 바꿀 때, 자, 양의 합이니까 수평적 합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함수식을 바꾸는 거, 두 배가 많아지면 Q의 2분의 1을 곱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아마 35회는 이 말 문제가 다시 또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진 거예요. 계산 문제로 나올 걸 대비해서 좀 준비해야 되고. 자, 1번에 보니까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를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이는 거죠. 즉 사려고 하는, 임차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의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번에 보니까 공급량과 공급량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공급함수이다. 맞죠? 이때 대표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격일 때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것이 공급법칙이죠. 비싸면 판다, 싸면 안 판다. 이걸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공급곡선, 공급함수가 되는 거고. 자, 3번에 공급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싸면 판다니까 비례관계다. 맞고. 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은 줄어들겠죠. 공급이 감소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이 나왔고, 공급이 줄면 시장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라면, 공급이 줄었으니까, 자,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나오겠네요. 원인이 이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니까 공급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줄어드는 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지문까지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라면 공급이 줄으니까 이후에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경제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공급이 줄었으니까 가격은 상승될 거다라는 것까지 해석해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은 공급이 줄어들었다, 공급 준 것이 이걸 의미한다예요. 원인이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니까 공급이 변하니까 곡선이 이동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든 건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때 좌상향이라고 나왔을 때 이 상하는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좌측으로 이동한다. 틀린 건 4번이죠. 자, 9번 보죠. 지대이론. 학자별 이론에서 이번 34회에 두드러진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기본 문제론 문제를 출제할 때 학자의 이름과 이론의 명칭을 옳게 짝지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나이도 하의 문제, 단순 암기로도 풀릴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 34회는 학자 이름과 즉 이론의 명칭은 당연히 옳게 짝지어져 있는 걸 제시했고, 그 내용까지도 충분히 공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답으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러면 우리 35회를 대비할 때는 학자 이름과 이론의 명칭을 올바르게 짝지어지는 걸 암기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내용까지도 잘 해석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자, 그래서 9번을 보니까 튀넨의 위치대, 위치 튀는이라고 했고 마살의 준지대, 준마, 아준마, 준마라고 외웠죠. 위치 튀는이라고 외웠고 그 다음에 리카도의 차액지대, 카차, 카차 차를 자동차를 영어로 카라고 하니까 카차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절이 있는 언덕마루, 절마루 이렇게 했고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 에이그, 에이그 또 마찰 빚었냐 이렇게 에이그 또 마찰 빚었어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근데 이건 옳게 다 나왔고 그 뒤에는 내용이 이제 옳게 설명된 걸 물어봤는데 자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냐면 수송비가 가장 중요했죠.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비옥도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수송비죠. 근데 이 지문이 확실히 틀렸다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는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여기가 틀린 거죠. 비농업이 아니라 농업적 토지용을 결정한다라고 나와야죠. 튀는이 마차 타고 외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다르네. 도심은 집약적 농업, 외곽은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 지대가 달랐네. 그럼 지대가 다른 이유가 뭘까를 이제 수송비를 끄집어내서 설명했던 고립국이론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게 위치지대였죠. 그래서 비농업이 아니라 농업적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마살의 준지대, 준지대 자 생산을 위해서 만든 기계나 기구가 이건 지대는 아니죠.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가 아닌데 토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즉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공급이 일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을 지대랑 비슷하네라고 해서 준지대라고 했던 거죠. 이때 토지와 유사한 건 뭐냐면 토지가 아닌 기계나 기구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일정하여 발생하는 소득, 준지대. 지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부중성이에요. 만들지 못해서 공급이 안 돼서 즉 유한하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지대가 발생한다, 지가가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토지가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가 부중성이니까 자 근데 기계기구도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부중성과 비슷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그래서 이걸 준지대, 지대에 준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다음에 출제자가 다시 마살의 준지대를 다시 답으로 쓰려고 할 때는 단순히 일시적인 게 가장 핵심 키워드는 맞아요. 이게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공급이 증가되지 않아서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 여기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준마를 짝지어야 되고 일시적인 소득이 언제나 준지되고 영구적 장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고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준지대라고 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 놔야 되고 자 3번에 카차 리카도의 차액지대 자 운송비가 나오면 이건 튀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생산성, 토지 생산성과 비옥도라고 나와야죠. 비옥도에 따른 생산성에 의해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 운송비 얘기한 건 튀넨의 위치지대였고 절대지대는 소유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하니까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를 얘기하는 거죠.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해그의 마찰비용 이론은 자 마찰이라는 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장소를 바꾸려고 할 때, 입지를 바꾸려고 할 때, 즉 바꾸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걸 마찰 비용이라고 했던 거예요. 외곽으로 나갈 때는 중심부의 도심 쪽에 직장이 있을 거니까 외곽으로 우리가 거주지를 옮기려고 할 때는 교통비가 문제가 될 거고 도심으로 가까이 올 때는 지대가 비싸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지대가 도심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하는 마찰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 비용에서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 합이 아니라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야죠. 이 지문이 다시 또 이제 35회 때 연관지어서 나온다라면 지대는 도심으로 옮기려고 할 때 영향이 커지는 마찰이고 교통비는 외곽으로 나가려고 할 때 작용하는 마찰로서 작용이 커지는 영향을 주는 것은 교통비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찰로 작용하는 건 지대와 교통비다 이렇게 자 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었죠. 자
학자별 이론이 좀 어렵게 등장했어요, 사실. 앞에 내용, 학자 이름과 명칭은 옳게 짝지어 놓고 뒤에 내용을 여러 개로 속여서 헷갈리게 문제를 냈던 거죠. 올해 34회는 그렇게 다 도시공간 구조 이론도 그렇게 내려고 출제자가 작정했던 것 같아요. 자, 도시공간 구조와 입지 이론도 마찬가지로 제동이가라고 외웠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호선되어 이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해리술만의 다핵심 이론은 다 했다.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 했다. 이렇게 외웠던 거죠. 자, 레쉬의 최대 수요론이죠. 비버 수레. 그래서 비용 이론은 베버. 수요 이론은 레쉬. 이렇게 외웠던 거죠. 수요 이론은 레쉬.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랠리의 소멸력 법칙이 아니라 뒤에 내용을 보니까 점포는 소매점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파는 점포를 소매점. 소매점이 이익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가를 얘기했던 거. 이걸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죠. 소매 입지 이론을 얘기하는 건 넬슨이죠. 넬슨. 그러면서 이렇게 낼름거리는 소입이라고 외웠어요. 낼름 소입. 그래서 내용과 학자 이름이 틀려진 거 여기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아니라 넬슨의 소멸력 법칙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나머지 질문도 보죠. 옳은 거. 자, 버제스 동심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섯 단계의 주거지의 분화였죠. 중심지, 가운데 중심 업무지대가 있고 점유지대가 있고 얘가 가장 중요하죠. 슬럼과 가장 못 사는 빈민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맨 외곽에 통근자 이렇게 있죠. 즉 돈 많은 사람들은 외곽에 간다고 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중심지 가까이 있다 그랬죠. 통근자 지대는 사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통근자는 말 그대로 통근이니까 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이 질문도 우리가 10초 컷으로 딱 보자마자 확신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이번 34회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죠. 호이트의 선형이론 나오면 세 가지가 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호이트의 선, 이 선자가 부채 선자죠.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렇게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고급주택의 분포다. 즉 고소득층의 주거지다 이런 얘기였죠. 세 가지 교통축, 부채꼴, 고급주택의 분포 이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분화가 점유지대는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만 나오는 거고 직선이 아니라 부채꼴로 즉 도로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로 확대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점유지대는 등장하면 안 돼요. 점유지대는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만 등장하는 얘기니까. 자, 3번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 중심 업무 지구는 당연히 모든 도시에 있는 거예요. 중심 업무 지대도 있고 부도심에 해당되는 것도 이건 도심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도심도 존재할 수 있겠죠. 핵이 여러 개니까. 근데 점이 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모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존재하고 얘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레쉬의 수요이론, 최대 수요이론, 수요자가 많은 곳,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즉 수요자가 많아질 수 있는 중심지에 공장 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운송비와 집적비를 고려한, 즉 팔각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송비, 집적비 얘기했던 거,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이 이 세 가지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한 건 이건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죠. 라는 거 뒤에 또 나와요.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 자, 5번은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었고 자, 그럼 이제 10번과 9번과 10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되는 건 학자 이름과 명칭은 당연히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올해만 이렇게 나왔지 보통 전통적으로 해리술만의 여기에 선형 이론 이렇게 나오면 보너스 문제로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근데 이건 당연히 알고 이제 내용까지도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자, 11번 보죠. 입지계수를 찾는 문제인데 자, 입지계수에 의해서 기반산업은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값을 나타나면 이건 기반산업이 되는 거죠. 입지계수를 구해라. 33회까지는 최대로 입지계수를 많이 구할 필요가 있는 거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3개까지였는데 이번에는 5개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출제자가 좀 많이 오버한 같은 오버했던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굳이 입지계수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알면 되는데
5개까지 문제 냈다는 건 당연히 풀 수 있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시간 배분까지도 충분히 연습한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과 다른 문제의 시간을 줄이고 문제 푸는 요령이나 기술 같은 걸 익혀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입지 기술 보죠. X 지역에 자, 사람이 A, B, C, D, E 이렇게 A, B, C, D, E 다섯 개가 있는데 먼저 A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한다라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비율이라 그랬죠. 입지 개수도 X 지역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는 전국 전체에 해당되는 걸 쓰고 분자에 X 지역을 쓴다 그랬죠. 그러면서 X 지역의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려면 여기는 X 지역과 여기는 전 지역의 전국이죠. 이렇게 두 개의 자료값을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고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이니까 A산업의 고용자 수 이렇게 쓸 거고 위에는 X지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 A산업의 고용자 수를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법문수가 나타나면 계산기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먼저 A산업 보죠. 전국에서 540이 전체고 80이 A산업이니까 540분의 8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공 하나 떼도 괜찮을 거니까 54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X지역에서 320분의 30 이렇게 쓰니까 공 하나 뗀다라면 32분의 3 쓰면 되겠네요. 32분의 3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법문수가 나타나면 맨 위와 아래를 곱하고 맨 위와 아래를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가운데 값은 모두 다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법문수를 계산한다 그랬죠.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54 나누기 32 나누기 8 이렇게 한다라면 0.63이 이렇게 나오네요. 0.63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는 기반산업이 아닌 거죠. A는 기반산업이 아니고 이렇게 쭉 풀어나가서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C도 해보고 D도 해보고 E도 해보면 D만 1보다 큰 값이 나타나죠. D 한번 해보죠. 자, X지역에 D산업의 입지계수를 좀 구해보면 자 분모에는 전국을 쓰고 분자에는 X지역을 쓰죠. 자 D산업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 하나 떼면 전국에서는 54분의 1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지역에서는 공 하나 뗀다면 32분의 10이죠. 32분의 10 이렇게 썼을 때 맨 위와 맨 아래를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다 나눠준다. 그래서 10 곱하기 54 나누기 32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1.40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1보다 큰 값이 나왔으니까 얘는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답은 1개 이렇게. 나머지는 다 입지계수가 1보다 작았고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건 D산업이죠. 물론 이제 연습은 충분히 했었어요. 이렇게 5개까지 나올 가능성은 사실 그 전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시간만 충분했다면 이 계산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충분히 우리가 이 식을 풀어내는 원리만 알고서 시간만 주어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니까 시간이 관건이 되었던 계산 문제 같아요. 자 12번 보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는데 3개짜리가 나왔고 잘못된 경우와 올바른 경우에 이렇게 각각 두 번을 해봐서 매출액의 차이를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네요. 자, 매출액을 추정했는데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매출액과 잘못 적용한 것의 매출액 차이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잘못 적용했을 때 마찰계수를 1로 적용했을 때고 올바르게 적용한 것은 마찰계수 2로 적용했을 때라고 이렇게 나왔고 자 주민은 만 명인데 여기 모두 구매자니까 만 명이 모두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1인당 소비액이 30만원이니까 그 점포로 끌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해서 30만원만 곱하면 우리가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연습도 많이 했었죠. 자 다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보니까 시간이 좀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시간을 확보해서 시간이 좀 충분하게 주어진 경우에는 풀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저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하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초조함과 불안감, 긴장감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잘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35회 때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많이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자주 풀어보면서 시간 배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보죠. 자, 면적은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약분할 수 있다 그랬죠. 면적이나 거리끼리 간단한 값으로. 그럼 먼저 하나 약분해 보죠. 공 하나 떼고서 공 하나는 없다라고 보고 이 거리도 약분될 수 있죠.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놓으면 값은 똑같이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마찰 계수를 1로 했을 때, 마찰 계수를 1로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한번 잘못 적용한 경우를 풀어보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뭘 했냐면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점포의 유인력을 구한다라면, 자, 거리가 1이죠. 근데 마찰 계수 1로 썼으니까 1승이 되겠네요. 1의 1승 1이죠. 75 이렇게 나온다라면 얘는 75 이렇게 될 거고, 자, B의 유인력을 계산해 보면 2의 1승분의 250이죠. 자, 그러면 얘는 125 이렇게 될 거고, C의 유인력은 1분의 50이니까 50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래서 각각 유인력을 보니까 A건 75, B건 125, C건 50이죠. 그럼 두 번째, A점포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는데 유인력 비율은 전체분의 A 유인력 이렇게 하죠. 여기는 전체 거, 여기는 A 걸 써야 되겠죠. 전체를 다 계산하면 250이네요. 250분의 75, A 거는 75, 전체 75, 125 이거 더하면 250이고 A 거가 75니까, 그래서 75 나누기 250 하면 75 나누기 250 하면 0.3이 나오네요. 그래서 0.3만큼 데려온다라는 거죠. 이때 소비자를 몇 명이냐면, 소비자는 만 명이죠. 만명 중에 소비자 수가 만 명이죠. 만명 이렇게 됐을 때만명 중에 0.3을 데려오니까 3천 명을 데려온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한 사람당 소비액이 30만 원이니까 여기에 30만 원을 곱하면 총 매출액이 9억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9억 원. 그래서 잘못 적용했을 때 매출액은 9억 원이고, 그럼 이제 올바르게 적용했을 때또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였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올바르게 적용한 경우를 구해보면, 첫 번째, A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이제 제곱을 써야 되겠죠? 마찰 계수 2로 적용해야 되니까. 1의 제곱분의 75니까, 1의 제곱분의 75니까 그대로 75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B의 유인력은 2의 제곱분의 250이죠. 그럼 250 나누기 4 해줘야 되겠죠. 2의 제곱은 4니까. 그러면 250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62.5가 나오네요. 62.5가 나오고, C의 유인력은 1의 제곱분의 50이니까 50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인력은 75, 그 다음에 62.5, 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면, 비율은 전체분의 A 거니까, 자, 75 더하기 62.5 더하기 50 이렇게 하면 187.5고, 187.5에다가 75, A 거 75죠. 그러면 75 나누기 187.5 이렇게 하면 0.4가 나오네요. 0.4. 그러면 1000명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3,000명이고 여기는 4,000명을 데려올 거니까, 뭐 그대로 원리적으로 계산하면 이 중에서 0.4 중에서 만 명 중에 0.4니까 데려오는 건 4,000명을 데려올 거고, 이 4,000명에서 1인당 매출액이 30만 원이니까 계산하면 12억이 나올 거예요. 12억. 그래서 차이는 여기는 9억이고 12억이니까 3억 차이가 나오겠죠. 즉, 사람을 데려오는 수가 여기는 3,000명이고 여기는 4,000명이니까
1,000명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1인당 30만 원이니까 1,000명에 해당된다라면 3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액 차이가 3억 원. 제법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물론 이제 저는 설명하면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 거고, 충분히 연습은 이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계산 문제죠. 연습했던 분들은 역시 또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해석되어지는데 시간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3억 원이고, 자 13번 보죠. 자,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인데, 최소비용 이론에서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이었죠. 중요한 건 비용이 최소가 돼야죠. 각 요인이 최소가 아니라 비용이 최소가 되는데, 이때 비용이 운송비가 비용이고 노동비가 비용이니까 얘는 최소, 얘도 최소. 얘는 최소라는 말이 없죠. 최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최대 직접 이익을 나타내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좀 중요했던 얘기인데, 32회 때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의 문제에서 이 지문이 등장했죠. 등비용선. 그러면서 수업할 때 이때 베버가 얘기했던 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운송비도 있고 노동비도 있는데, 이때 등비용선을 얘기하는 거, 이때 비용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운송비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또 힌트가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라고 나왔어요.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지, 여기에 노동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비용선이라고 한다. 이때 비용은 두 가지가 있지만 이때 말하는 등비용선의 비용은 운송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으면 이 지문도 쉽게 틀린 거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고, 자 3번 보죠. 역시 이것도 우리는 암기했었죠. 자, 원감이라고 했어요. 원료 지향형이라고 한다면 원감이라고 해서 중량 감소 산업이고, 중량 감소는 원료가 크고 그 다음에 제품이 작아지는 이런 거였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갈 때 중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원료가 크고 무거운 것은 원료 지향형, 이렇게 왔던 것이 원감이었죠. 그래서 원료 지수는 원료의 무거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원료가 무거운 거다. 원료가 무거운 거니까 원료 지향형 맞죠. 자, 원료 지수 중요하다 그랬어요. 베버만 얘기했던 얘기예요. 원료 지수가 나오면 베버의 이론이다,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딱 등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35회 때는 다시 원료 지수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수업 중에 제가 충분히 또 설명할 거예요. 즉 원료 지수가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 1보다 크면 원료가 제품에 비해서 무거운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자, 제품 중량과 원료 중량을 비교했을 때, 자, 얘가 큰 거, 그럼 원료가 가벼운 걸 얘기하네요.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형이고, 원료가 가벼우니까 얘는 시장 지향형,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운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또는 원료 제품에 수송되는 거리, 무게나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거고, 자, 틀린 건 2번이죠. 등비용선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물었고, 자, 14번 문제 보죠. 자, 지금까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우리가 스타일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외웠죠. 자, 중심지의 계층과 형성을 연관 이론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문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상업입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탈러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이때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등장하게 된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구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최소 요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좀 명확하게 구분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뭐 눈치가 조금 있었으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면서 조금 해석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자, 시험에 나왔던 질문은 이거죠. 도달 범위라는 건 재화 도달 범위죠. 재화 도달 범위는, 즉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의 끝지점까지의 거리를 재화도달 범위, 재화도달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이렇게 얘는
최소 요구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도달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거리라는 말이 나오면 범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거리가 범위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과 2번과 한번 봤을 때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이라고 나왔어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유지가 되려면 일한 대가의 최소한을 얻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정상윤이라 그래요. 판매자가 정상에 얻을 만큼의 얘와 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지가 유지되거나 정상에 얻을 만큼의 최소한의 거리와 최소한의 수요 규모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보니까 거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거리는 이때 이 거리가 나왔으니까 이건 최소 요구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라고 나왔으니까 수요 규모는 최소 요구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4번에 해당되는 판매자가 정상위를 얻을 만큼의 이때 거리를 얘기하는 건 최소 요구 범위. 그다음에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했죠. 중심지 기능 유지되기 위해서 수요 규모 나오면 최소 요구치,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 거리 나오면 재화 도달 범위 이렇게 얘기하고 자 3번에 보니까 배우진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영역으로서의 상권 범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 소비자가 존재하는 지역. 그래서 중심지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을 얘기한다. 이 주변이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즉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 이렇게 소개되는 건 조금 기분이 좀 안 좋긴 하죠. 배우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이런 말을 쓴 건 뭐냐면 배우지라는 단어 뜻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3번에서 3번과 비슷하게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고 배우지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지역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냐면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3번이고 앞으로 저도 이제 수업할 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좀 더 면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용어부터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졌다. 워낙 상호입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 15번 보죠. 자, 이번에 이의제기를 했던 문제였죠. 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자, 또 이의제기를 또 출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행정소송까지 가야 돼서 결정되지 않고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시간을 또 필요하니까 공부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제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모두 정답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답이 없으니까 모두 정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죠. 자, 3번이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답이다라고 제시했던 지문인데 자 종합부동산세는 먼저 보면 니은 국세 맞죠? 시옷 납세 의무자별 합산과세 이렇게 의무자별 즉 인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별 납세 의무자별 합산과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부세가 맞아요. 맞고 우리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1차에서는 사실 미음까지는 공부했죠. 이만큼까지는 공부했는데 이 비읍과 시옷은 1차 과정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이건 1차 과정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세법 선생님한테 여쭤보더라도 이건 조세 총론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려운 유형이다 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1차에서 냈다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어쨌든 우리는 뭐 이렇다 저렇다 또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올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사실 맞아야 합격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고 자 니은 시옷은 맞는데 공통점은 미음이다. 미음 보유과세 둘 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기억 지방세 중에서 보유 단계 국세 중에 보유 단계 맞죠. 근데 이 비읍이 문제인데 이 비읍은 자 보니까 우리가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물건별 과세가 맞아요. 그런데 토지일 경우에는 재산세 중에 토지에서 세법에서는 토지를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도 있고 별도합산 대상의 토지도 있고 분리과세 토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토지가 나눠지는데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잠깐 배우긴 했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여기에 별도합산이나 합산 또는 종합
합산 대상의 토지는 얘는 물건별 과세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별 과세다라고 이렇게 세법상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재산세가 모두 다 비읍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 부동산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학교론에서 부동산은 토지가 대표적이고 여기에 주택이나 건축물 등등이 이렇게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 건축물은 물건별 과세가 재산세가 맞는데 이때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건별 과세도 있고 납세 의무자별 과세도 있기 때문에 이 시옷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서 이 답이 없어서 모두 정답 처리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일단 잠깐 나머지 자세한 해석은 수업 중에서 기출문제 풀이해 줄 때 좀 더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고 답이 나올 때까지 조금 우리는 3번이 답으로 옳은 집으로 나왔지만 해석하기에 이 부분은 틀릴 수 있으니 이 의지가 들어가서 들어갔던 문제고 모두 정답 처리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수업 중에 조세정책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6번 보죠.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시행되고 있지 않는, 이건 뭐 5년 연속 나오고 있는 문제죠. 항상 외웠죠. 자, 먼저 미실시제도, 개발권 양도제가 하나 있고 택지소유 상한제 폐지, 토지 초과이득세 폐지, 공안지세 폐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종합토지세도 폐지된 거죠. 종합토지세도 폐지. 그래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이 다섯 가지, 개발권 양도제는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개발권 양도제,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얘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죠. 기역디귿 이응이죠. 기역디귿 이응 이렇게 2번. 자, 특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문제에서 답은 사실 얘와 얘와 얘가 답이 나왔지만 다음에 35회 때는 출제자가 이런 걸 썼죠. 여기 보니까 부동산 실명제를 썼고 부동산 거래신고제, 전매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났는데 다음 35회 때는 거래신고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명제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학계론의 문제를 충분히 공부해놔야 돼요. 이게 힌트예요. 34회 이런 거 등장했었잖아. 그러니까 공부했어야지 라고 출제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35회 때 실명제, 신고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물론 우리 감정평가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었어요. 실신이라고 해서 실명제가 먼저, 신고제가 나중에 시행되었다. 이거 하나 외웠었죠. 실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요하죠.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란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내용과 관련지어서 35회 대비가 필요한 거고. 17번 보죠. 자, 정부의 개입으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 문제도 쭉 내려와서 답을 딱 보는 순간 4번 먼저 보죠. 자, 직접 개입이다라고 나왔는데 항상 외웠던 거죠. 정책론에서 간접 개입의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외웠죠. 개발 보조금 정보. 얘는 간접 개입이다 라고 외웠던 거죠. 간접.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거의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조세, 보조금, 조세, 조세죠, 조세. 그 다음에 금융정책, LTV, DTI 얘기하는 거죠. 담보인정비는 LTV 얘기하는 거니까. 금융정책, 정보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간접 개입이죠. 간접 개입. 뭐 틀린 것이 3개나 등장했으니까 이 지문은 확실히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토지 수용만 직접 개입이고 나머지 제시된 예는 다 간접 개입이네요. 1번 문제 보면 투기나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비효율성,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죠. 시장 실패가 나타날 때 이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개입의 근거가 된다. 맞고. 자,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은 외공불비라고 외웠죠. 외부효과, 공공재, 불완전 경쟁시장, 정부의 비대칭성. 이렇게 해서 외공불비 외웠던 거고 3번의 토지비축제도는 LH가 토지를 비축하는 거죠.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제도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래서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과 토지자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가 수요자 역할하는 것이 토지은행제도 얘기하는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민간 분양 문제죄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싸게 팔아라 라고 규제하는 거죠. 시장가보다 낮게 팔아라. 그럼 당연히 공급은 축소되겠죠. 싸게 파니까 공급자에게 불리할 거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저하시켜서, 이 채산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수익성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새로운 단어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수익성을 저하시켜서 공급자가 싸게 팔라고 하니까 남는 돈이 없어, 공급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즉 신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것도 알아야죠. 공급이 줄어서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답은 정부의 개입에서 간접 개입의 개발 보조금 정보, 이걸 왜 얻느냐가 가장 핵심이 됐던 내용이었고. 자, 18번 보죠. 투자 가치. 20년 전에 아마 15회 때쯤에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거의 2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등장했네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대충 느낌은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답이 나왔네, 그래서 땡큐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한번 떠올려보죠. 수익환원법에서 가치나 가격을 정할 때 장래 순수익을 즉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이제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이었죠. 자, 수익을 바탕으로 가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자, 이건 장래 순수익이고, 이때 환원율은 환원하거나 할인하여라고 했으니까 할인율을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인율을 쓸 때 할인법이 있었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순연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로 뭘 썼다? 요구 수익률을 썼었어요. 요구 수익률을 썼었고, 이렇게 정리를 많이 했었었어요. 요구 수익률은 두 개 합이죠.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했던 거였죠. 자, 그러면 제시된 걸 보니까 무위험률이 있고 위험할증률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요구 수익률이 7%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상되는 순수익이 4,500만 원이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여기에 45를 0.07로 한번 나눠 보니까, 45 나누기 0.07 이렇게 나누니까 642.87 이렇게 나와요. 642.87 얼마 나오는데 답이 없어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자, 원래 이제 우리가 배운 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7%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예상 인플레이율이 나왔어요. 우리가 피처 효과라고 해서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때 무위험률 위험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율까지 더하면 이걸 피처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정확히 엄밀히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이게 제시가 된다라면 예상 인플레이율까지도 더해줘야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9%가 되겠네요. 7%가 아니라 9% 이렇게 돼야 돼요. 한번 좀 생각해 본다라면 요구 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돼야 되는 최선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율이 예상된다라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더 벌어야 되겠어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좀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율이 예상된다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요구할 필요가 있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돈 더 벌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상 인플레이를 더해주죠. 요구 수익률은 9%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 원리만 떠올렸다라면 예상 순수익은 4,500만 원이니까 0 6개 떼고 45 이렇게 하고 0.09 이렇게 나누면 얘가 5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5억 원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죠. 이런 문제였죠. 2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어서 좀 당황했던 문제일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 배웠던 걸 좀 참고해서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투자가치는
투자 가치는 장래 순수익을 여기에 이제 대신에 요구 수익률을 집어넣으면, 얘를 집어넣으면 이게 투자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으면 이건 수익환원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었고, 얘를 집어넣는다라면 우리가 이제 할인연금 수집 분석법에서 할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정한다. 그리고 이 식 수익환원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자, 19번 보죠. 주택정책에 대해서 틀린 거. 자, 이 문제도 좀 특이한 문제죠. 최근 15년 동안에 우리 학개론에서는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예전엔 나오다가. 근데 34회에 딱 한 문제가 나왔죠. 틀린 걸 찾아라. 좀 헷갈리게 하는 문제였죠.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지만 일단 기억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거기본법이 있어요. 주거 기본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니까 얘가 틀린 거죠.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보니까 미음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얘들은 답은 아닐 거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억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틀린 거라고 함정을 팠으니까 이 보기 자체는 좀 어렵지 않게 출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니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이건 임대료 보조정책이죠. 보조정책을 주거급여제도라고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 맞죠? 옳은 지문이고,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즉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보조해주는 거죠. 임대료 보조정책이죠. 그래서 교환권으로 임대료 보조하는 가격보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핵심 단어예요. 소비자 보조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맞는 얘기죠. 이때 이제 이것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32회 때 나오긴 했었죠. 공급자 보조냐 소비자 보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거냐 임대인에게 보조하는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소비자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보조받은 임차인이 돈을 가지고 원하는 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맞죠? 이제 35회 때 만약에 이 지문이 다시 활용된다라면 여기에 공급자 보조 또는 임대인 보조라고 나왔을 때 주거 선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임대인 보조라면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보조 혜택을 줄 거니까 그 주택에 들어오는 임차인만 혜택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주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고, 즉 보조받는 임대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공급자 보조고, 소비자 보조 방식은 소비자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줬으니까 주택 선택에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자, 리을 미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정책론에서 많이 공부했던 거죠. 자, 보조정책 하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기에 임대료가 내려가는 이유는 장기에 공급이 뭐에서 증가되어서 라고 나왔죠. 감소가 아니라 장기에 공급이 증가되어서 임대료가 내려가서, 즉 이때는 임대료가 올라가서 임대인 혜택을 보고 장기에는 임차인 혜택을 본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균형가격 이제 이하로 통제하면, 일단 답을 찾으면 리을은 틀렸으니까 리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던 문제고, 미음 보니까 자,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규제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돈을 조금밖에 못 받을 거니까 임대인 손해볼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뭐하여? 감소하여 주택이 부족해지고, 공급자는 돈을 조금 받으니까 주택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주택의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얘는 옳게 나왔지만 얘가 틀렸네요. 공급은 줄어야죠.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이 이런 거였죠.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은 장기에 줄고, 임대료를 보조하면 장기에 공급은 증가한다. 이게 1년 내내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었죠. 답은 3번이었고. 자, 20번 보죠. 자, 이것도 10초 컷의 문제죠. 딱 보자마자. 자, 보니까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장기 전세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이거 외웠던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을 보니까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나왔어요.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얘는 공공임대주택이죠. 민간이 아니라 기존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대 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그러면 답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죠. 민간 건설 임대주택도 있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도 있어요.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딱 두 개 공부했는데 공공지원 민간과 장기 민간 이렇게 배웠지만, 자, 좀 더 폭넓게 이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민간 매입 임대주택, 건설하는 걸 민간 건설 임대주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아니다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최근에 계속 나왔던 공공임대주택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면 5번 체크할 수 있었던 문제죠. 자, 일단 20번까지 이렇게 풀어봤고 조금 쉬었다가, 저도 잠깐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다시 좀 꼼꼼히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해보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찾아뵐게요.